사실 좀 불쌍하죠. 진실의 방 갈 순 없잖아요. 궁금하시면 저랑 가시면 됩니다. 진실의 방으로. 둘 다 힘든데요? 네, 둘 다 굉장히 힘들겠는데 둘 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배인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어쨌든 일처리는 잘하니까. 열렸어. 후배한테 당하는 것보단 차라리 선배한테 당하는 게 더 기분 안 나쁘지 않을까요? 내 손 뗀 지 오래됐다니까. 뭐야 이 버르장머리 없이.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네, 선배인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. 네. 본인만 때 약간 좀 네. 마음고생을 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. 아 그럼요. 예. 얘 좀 강제 추방 좀 시켜줘요 좀. 네, 진실의 방은 어디에나 있습니다. 무서운데요. 네. 반장님, 진실의 방으로. 여기를? 궁금하시면 저랑 가시면 됩니다. 진실의 방으로. 너무 잘 맞죠. 범죄도시 말고도 다른 작품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저희 부산행도 같이 했어요. 네네네. 네. 눈빛만 봐도 어떻게 받아줄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받을까 이렇게 받을까 뭐 이런 이런. 아 그럼 뭐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뭘 어떻게? 일단 전일만 역할에 입각해서 말을 하면요. 사실 좀 불쌍하죠. 내가 너 발사 어쩐다 그랬다부터 알아봤어. 베트남 한번 와보고 싶었어. 마석도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거기서 사고 치면은 또 그 위에 서장님과의 또 조율을 제가 봐야 되고. 뭐니 뭐니 해도 유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. 예. 많이 깨졌어. 네, 아예 죽었다. 범죄도시 1 촬영할 때 그 촬영이 다 안 끝나고 저는 이제 촬영이 끝났을 때 이제 선배님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2도 열심히 잘 하시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너 죽지 않았다고. 저 여기 칼 그러니까 위에 맞았어. 그래. 어, 그렇구나. 하려고 왔는데 살아 있더라고. 꽤 오랜 기간 동안 비밀을 되게 잘 지키셨네요. 진실의 방 갈 순 없잖아요. 진실의 방으로. 저희가 해외 촬영을 못 했어요. 네. 원래는 가려고 가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촬영을 못 하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그걸 베트남처럼 만들어서 다 찍었어요. 외경들은 또 찍어서 CG로 합성도 하고 그래서 아마 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. 아니 실제로 저기 제가 촬영했던 장면 쌀국수집이 있는데 베트남 용산에 있어요. 거기를 얼마 전에 갔거든요. 어 여기를 그렇게 우리 팀이 잘 꾸렸었던 거구나. 그치. 꾸몄었던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. 완전 다른 집이더라고. 나 진짜 베트남인 줄 알았어. 혼자야? 어 아직 싱글이야. 예, 뭐 대사 장면들 어떤 장면들이 되게 유행하고 그런 장면들 자체가 이번에 영화 자체가 굉장히 더 재밌기 때문에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영화를 끝.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영화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은 걸 다 보여주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 보면서. 그것도 빙산이니까 그쵸. 끝. 쌀국수? 그렇죠. 베트남 가면 네. 또 쌀국수니까. 네. 저는 냉채 족발로 할게요. 냉채 족발. 네, 이제 갑자기. 전 닭발로 하겠습니다. 네. 없어요. 그냥 갑자기 그게 땡기네요. 더워서 그런가? 깡패들 반가워. 괴물 형사 마동석이 돌아왔다. 너 납치된 거야. 나쁜 놈 잡는데 국경 없다.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. 싹 쓸어버린다. 범죄도시 2 절찬 상영 중. 반장님 진실의 방으로.